것보다는 이제 좀 딱딱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기생충을 연구를 하면은 항상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를 보시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전 의원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사실 기생충 중에서는 뭐 3m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5m, 10m짜리도 있습니다. 기생충이요. 네네. 그리고 뭐 회충만 해도 길이가 30cm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뭐 굳이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은 이제 서민 교수님도 이 이제 연세가 한50 정도가 되셨으니까 되게 직업 세계를 한 20년, 30년 이렇게 종사하다 보면은 그 직업 세계를 통해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오늘 시청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 내가 기생충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신기한 게 있더라. 이런 거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생충을 배우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저도 기생충이 악의 화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공부해 보니까 기생충 중에서 그렇게 큰 유상을 일으키는 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그 목표가 자손의 번식이에요. 자손의 그러니까 번식.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자기 자식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예, 아주 그렇기 재미나네. 때문에 숙주가 이제 뭐 말라 죽고 영양실조로 죽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이 숙주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밥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날씬한 이유가 바로 고기입니다. 식탐이 없어요, 식탐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정치인들도 일종의 그 세금으로 이제 뭐 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숙주들이 좀잘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의무이자 의무인데, 그런 걸안 하면 이제 기생충들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아주 그게 멋있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생충은 숙주를 하고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숙주가 말라 죽으면 기생충 죽으니까 숙주를 적당하게 먹여 살리는 한도 내에서 기생충이 빨아먹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하고 뭐 똑같네요. 정치인하고.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니, 비싼 게 하나도 아니고 똑같은데요. 그냥 숙주를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적당히 뜯어야 될 건데, 그거를, 네. 그렇게 적당히 뜯어가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정주행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주행 도덕. 그게 도적대는 도적대인데, 네. 정주행이란 것은 오래 옛날에 식민지를 만들 때 일본인들이 그랬거든요. 네. 조선 땅에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조선을 완전히 약탈하는 게 아니고, 와서 네. 조선의 땅도, 도로도 닦고, 공장도 네. 만들면서 오래 해 나갈 그런 종류의 행태를 식민지를 정주행 도적 식민지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약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도로 이런 거안 닦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왕창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숙주의 건강이라든지 숙주의 성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숙주를 굉장히 위하면서 네. 기생충 짓을 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외모가 좀 징그럽다고 아주 뭐 나쁜 놈으로 아는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외모가 좀안 좋다고 해서 행동도 나쁠 거라는 그런 편견을 좀 버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기 사실 저처럼, 아니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사실 저처럼 생긴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나쁜 짓 하면은 다들 이제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하고 친하게 그러려면 더 착하게,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 댓글 남기신 분들이 아주 서민 교수님 팬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좀 동원을 했는데. 그런데 서민 교수님 거기 보니까 댓글 가운데 한 트럼프님이란 분이 기생충보다 못한 정신이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기생충보다도 못한 놈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제 님도 나오고.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예. TV에서. 기생충만큼만 살아도 되겠네요. 아, 정신들이. 그럼요. 기생충이요. 알레르기 같은 것도 완화해 줍니다. 그런 또 좋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늘어난 게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증세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됐단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클 때는 회충이 많아가지고 아주 야단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회충약도 많이 발전돼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회충은 그 기생충 업계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나대했던 기생충이고. 그러니까 좀 크기도 좀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게 개수도 많았던 데다가 막 입으로 기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생충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죽음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이쁘게 생긴 애도 있는데 좀 징그럽게 생긴 애가 좀 설치니까 좀 기생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생충 박멸이 된 것도 뜨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편충 같은 기생충들은 회충을 굉장히 원망하고 참 서 교수님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네요.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아쉽습니다. 하면 맛깔나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충 때문에 다른 기생충 업계 구성원들이 뭐 상당히 불만이 많겠네요. 회충 때문에 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가 다 없어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생충 박멸협회가 만들어진 것도 다 회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생충 박멸 정도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선진국 수준에 부분인 지 한참 됐고요. 우리나라가 기생충 박멸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단기간에 한 나라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이게 이제 박멸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참,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다 경제적인 의미도 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 일종의 이제 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은 환경 같은 것도 일종의 사치제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해야 뭐 환경도 좋아지고 오염도 없어지고 기생충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참 오늘 말씀이 뭐 분야는 다르지만 거의 이렇게 뭐다 연결이 되네요.